갑자기 대구 신미요? 대구의 신미에 해당한다는 이 음식? 이것도 역시 돌짜장 같은데요. 이거 돌짜장이 아닌 돌에 나온 짬뽕 아닙니까? 그냥 짬뽕처럼 보여도 네. 이렇게 국물이 쫄면 야끼우동처럼 변하는 거예요. 국물이 약간 없으면서 야끼우동 같은. 국물이 없는 이곳 돌짬뽕은 대구 신미 중 하나인 볶음짬뽕처럼 변신했고요. 대구의 신미를 넘볼 수 있는 마성의 돌짬뽕입니다. 돌판에 국물이 면에 흡수돼 매콤함이 진하게 밴 돌짬뽕.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대구 가면 꼭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정말 맛있겠다. 주인장의 남다른 철학까지 보이는 돌짬뽕. 룸콩처럼 밥그릇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1조리 할 때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가 바운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즉시 한 그릇만 정성을 다해 만든다는 주인장. 끊을 수 없어요. 중독성 있나 봐요. 정성을 다하니 발길을 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누룽지가 깔려있어가지고. 누룽지요? 오, 있어, 있어. 면만 주는 게 아니라 밥까지 주는 건가요? 이곳은 짜장과 짬뽕 구별 없이 주문하면 면과 밥을 한 번에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밥을 깔았는데 밥이 워낙 그 눌러붙어 있는 밥이 국물하고 많이 배어있으면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한 그릇만 먹어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누룽지, 돌짜장, 돌짬뽕. 이러니 대구의 명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돌짜장은 봤어도 돌짬뽕은 처음인데요. 한 가지만 고를 수 없다. 짜장과 짬뽕을 콜라보해서 먹어봅니다. 막내 PD 맛이 어떻습니까? 짬뽕도 아닌 게 볶음 우동도 아닌 게 아, 되게 오묘하고 맛있는데요.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누룽지 돌짬뽕을 즐길 수 있지만 한정 판매라 드시면 못 먹으니까 서두르세요.